우리 모두 발명왕으로 불리는 한 사람을 알고 있을 거야.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지. 1800년대 초반, 가스 등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저녁 생활은 아주 달라졌어. 이전엔 해가 지고 깜깜해지면 집에서 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하지만 밤거리를 밝히는 가스 등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저녁에도 일하거나 놀 수 있게 됐어. 발명가 에디슨은 이 혁신적인 장면을 보고도 한 번 더 물음표를 던졌어. 가스등을 하루만 태워도 그을음이 끼어서 매일 닦아줘야 하는 불편함을 발견했어. 유리에 불 그을린 자국을 닦는 일은 고되었어. 그래서 이 일을 전담할 하인을 고용할 수 있는 부자들만 가스등을 사용할 수 있었지. 에디슨은 가스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골똘히 고민했어. 그리고 기가 막히는 꿈을 꾸게 되지. 사람들에게 값싸고 깨끗하고 안전한 불빛을 공급해야겠어. 에디슨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바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어. 사람들을 모으고 연구 장비를 갖추고 연구, 실험, 실패. 또다시 연구, 실험, 실패. 에디슨은 무수한 실패를 겪어야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자기의 꿈을 포기할 줄 몰랐어. 나는 전기로 수천 개의 불을 밝히고 전기로 재봉틀을 돌리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며 요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겁니다. 에디슨을 조롱했던 사람들의 눈에 밝은 빛이 쏟아졌어. 나는 약속한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만약 전기가 없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 냉장고도 인터넷도 지하철도 없는 일상 말이야. 마치 공기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마비되고 말 거야. 이렇게 전에 없이 새로 등장해서 사회, 문화, 경제적 표준으로 보편화된 걸 뉴노멀이라고 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낯설었던 비대면 만남이 지금은 무척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우리는 아마 전기가 없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에디슨은 사람들의 비난을 딛고 전기라는 뉴노멀의 시대를 열면서 발명왕의 권좌에 올랐지.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열정과 도전으로 해결하는 발명가. 멋지지 않아? 지금도 곳곳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발명가들이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떤 발명을 해볼 수 있을까?